안녕하십니까. 지금 화상도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체에 이어서 오늘은 좀 상체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머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복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머리 쪽으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자면은,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목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데요.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목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목을 세웠다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저번에 한번 편한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쓰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턱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테레비를 본다든지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자꾸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편한 자세를 자꾸 취하시게 되면 오히려 목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목뼈가 경직이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턱을 살짝 당겨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모양을 턱을 당겨가지고 이쪽을 약간 세우시는 모양을 하시는 것이 목뼈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다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파츠는 가볍게 머리를 들어주면서 턱을 살짝 당기는 그 모양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슴 파트는 이렇게 가끔 보시면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호흡을 이렇게 흉식 호흡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슴을 경직시켜서 많이 이렇게 협심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환상도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가슴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이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슴을 이렇게 경직을 시키시게 되면은 호흡이 배 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깨를 낮추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가슴 근육이 이렇게 가슴 근육을 많이 들린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나 그다음에 뒤쪽 목, 그 다음에 쇄골 쪽으로 이렇게 자꾸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 쪽으로 연결된 그 중요한 정맥이나 동맥들이 굉장히 경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몸에도 썩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깨를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가슴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셔서 이렇게 호흡을 하지 마시고 가슴에 힘을 편안하게 넣으시고 복부 쪽으로 호흡을 가볍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슴에 힘을 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깨를 내리시는 파트인데요. 어깨를 뭐 이렇게 내리시라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어깨를 양쪽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손을 앞쪽으로 내미시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깨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 자 이번에는 팔꿈치, 손목 이렇게 모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깨를 힘을 빼야 가슴도 힘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어깨랑 전체적으로 힘을 빼시고 약간 하체를 가라앉혀 주시면은 가슴에 힘이 빠지는데, 자 어깨 힘을 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상체와 팔, 저희가 이제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환상도법을 표현하는 이 팔이 실제적으로 상체 또는 허리 쪽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되는 연결되는 부위가 어깨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경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상도법 2번을 할 때 어깨 관절이 경직이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굉장히 좀 모양도 좀 뻑뻑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어깨 관절이 경직이 되면 분명히 몸은 돌고 있는데 팔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죠. 분명히 몸이랑 팔이랑 같이 움직여서 동작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 어깨 관절도 굉장히 뻑뻑해지게 되고요. 절대로 몸의 느낌을 전달시키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줘서 손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어깨를 띄우지 않고 팔꿈치를 떨어뜨리면서 이런 움직임들 그냥 요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를 풀면서 하나 마찬가지 둘 셋 어깨 관절을 풀어주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기법 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깨가 너무 들뜨지 않게. 자, 여기서 하나, 어깨가 들뜨지 않게 몸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둘 쭉 어깨 관절을 풀어주시고 다음에 가볍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환상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어깨 관절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환상도법, 청기법에서 움직이는 손 모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틀어주는 것과 손을 바깥쪽으로 틀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치기법을 한다든지 하나,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틀어주는 것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틀어주는 모양들,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 그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전사가 있죠. 저희가 전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비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 비틀어서, 둘, 비틀어서, 안쪽으로 비틀고, 바깥쪽으로 비틀고,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손 모양을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서, 자 이건 손목 관절 기법이네요. 1번이네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때 손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1차적으로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가라앉히면서 손도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하나 안쪽으로 뒤집어 주시고 끌고 와서 바깥쪽으로 뒤집으면서 펼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비트는 힘도 많이 생기시게 되고요. 비틀어주면서 다른 인대들도 굉장히 근육들도 비틀어지고 인대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힘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안쪽으로 가는 것들, 바깥쪽으로 가는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